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성인 미혼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년층의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장년 1,000명 중 39.5%가 25살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.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 부양은 37.8%였고,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부양 비율은 22.7%로 조사됐습니다. 또 월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.7%로 중장년층의 이중 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연구팀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 부담과 이중 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퇴 연령 상향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정했습니다.